인트로를 먼저 할게요. 에스토니아어로 안녕하세요. 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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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떼레. 떼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좋아. 떼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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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에스토니아에서 온 마리엘 씨를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리엘 씨를 처음 안 거는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제 에스토니아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처음에 보고 되게 특이하다.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마리엘 씨가 이제 한국에 대학원으로 오게 돼가지고 이제 제가 또 영상 같이 찍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마리엘 씨가 또 유튜브 채널을 하는데 제가 여기 아래다가 그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많이 또 구독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그 먼저 자기소개 좀. 아, 자기소개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엘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연세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거의 8년이 됐어요. 8년, 2011년에. 그래서 항상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고 싶었어요. 교환학생도 한 학기 전에 했고, 이제는 대학원, 네. 언론 홍보 영상학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는 네. 오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오게 된 이유? 네. 일단,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저도 처음에는 한류를 발견해서 그때부터 K-POP? 한국을 좋아하게 됐고 네, K-POP이랑 드라마, 영화 많이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한국어 자체가 그 언어가 마음에 들어서 또 이해하고 싶었어요. 이해하고 싶어서 그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온라인으로 뭐 이런 온라인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많아요. 저는 그 Talk to me in Korean? 아마 다 알 거예요. 네, 그걸로부터 시작했고 그냥 다양한 방법을 써서 공부를 했어요. 뭐 영화도 보면서 이렇게 한국어 배웠고 뭐 처음에는 네, 한류 때문이었지만 지금은 뭐 한류보다 그냥 한국 문화랑 네, 한국 언어 자체를 공부하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되게 재미있고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원래 그 한국어 배우기 시작하기 전에는 약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거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한국어 좋아하고 잘 어울리고 네. 잘 어울리고 좋아서 이렇게 마리엘 씨가 에스토니아에서 왔잖아요. 네,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에스토니아 네,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에스토니아는 북유럽이고요. 네. 네, 팔트 3국 중 한 나라예요. 팔트 3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제일 위에 있고 위에는 팔트해를 건너서 핀란드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러시아에도 있고요. 근데 아주 작은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얼마나 작아요? 인구는 한국으로 한국 그 한 남한의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진짜 그리고 인구는 130만 명? 130만 명? 정말 작은 나라네. 네, 엄청 작은 나라예요. 근데 요즘은 IT로 되게 유명해요. IT와 이런 스마트 국가? 그 우리는 약간 그 아이디 카드 있는데 디지털 아이디 카드로 예를 들어 우리는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어요. 아~ 네, 그 투표장 안 가도 되고 집에서 그 카드로 네네 그 정부. 마리엘 씨 유튜브 네. 가보면은 그 에스토니아 이렇게 막 블로깅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되게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 아, 에스토니아 풍경이, 네, 에스토니아 풍경. 네, 대부분 영상은 그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찍었어요. 탈린. 중세 시대 그런 건물들이 엄청 예뻐요. 네. 다음 질문은 네. 에스토니아에서 오래 살았죠? 계속 살았죠? 네, 계속 살았죠. 에스토니아랑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이 다른 있나요? 물론 뭐 문화적으로는 완전 다른 나라죠. 뭐 먹는 것이나 우리는 매운 음식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전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진짜요? 네, 한국은 뭐 물론 아주 매운 건 못 먹어요. 저는 못 먹어요. 되게 적당히 매우면. 네. 그리고 뭐 에스토니아는 미세먼지가 없어요. 너무 부럽네요, 진짜. 너무 부럽네요. 여기 저번 주에 저도 네, 정말 엄청 너무 심했잖아요. 심했죠. 그래서 저도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원래 에스토니아는 자연 환경이 아주 좋아요. 근데 비슷한 점은 사실 제가 에스토니아에 사는 한국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그런 말 했거든요.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약간 한국 사람들과의
청소가 좀 비슷하다고. 아, 그래요? 네. 그렇다고 했어요. 거기도 좀 정 같은 게 있나요? 약간 정? 사람들 아, 도와주고. 네, 내 친구들도 그렇다고 했어요. 좀 정이 있다고. 그리고 제 한국 친구들은 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되게 착하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약간 처음에 조금 다가가기 약간 좀 조심해 보이기도 하는데 약간 친해지면 아주 정이 많고 맞아요. 약간 그런 맞아요. 처음에는 네, 좀 네. 샤이하지. 네네네. 그래서 에스토니아 사람들도 좀 비슷하대요. 그러면 또 한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아 이건 좋다 그리고 뭐 이건 좀 불편하다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처음은 일단 맛있는 거 많아요. 아. 맛있는 거 많고 그냥 편해요. 편해요. 우리도 뭐 이런 문 가게들이 문 일찍 닫는 편이에요. 근데 한국은 다 늦게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할게 많아요. 놀 게 많죠. 네, 놀 게 많아요. 네, 그래서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아, 그리고 저는 그냥 한국 그런 자연 풍경도 좋아요. 우리는 산 하나도 없어요. 아, 에스토니아에 완전 병지예요. 저한테는 처음에 한국 왔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산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좋고 불편한 점은 잘 모르겠어요. 불편한 점은 아직은 옆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발음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제 보통 한국어를 되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외국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좀 구독자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럼 독학으로 공부할 때? 그렇죠, 독학으로 했을 때. 일단 제 생각에는 너무 급하면 안 돼요. 약간 저는 이제 빨리빨리 한국어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왜냐 물론 사람마다 그 공부 속도가 다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좀 느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의 8년이나 배웠잖아요. 그래서 약간 독학으로 배우면 뭐 시험도 없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문법이나 이해 못하는 거 있으면 뜨면 안 되고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뭐 그 답을 찾을 때까지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언어에 대한. 그래서 저도 항상 뭐 이해 못할 때 항상 끝까지 가봤어요. 진짜 제가 이거 뭐 이해 못하니까 알고 싶어요. 답을. 네. 그리고 그냥 재미있게 공부해야 돼요. 그 언어를 쓰는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죠. 언어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언어만 그 하는 문화에도 게 아니죠. 문화에 관심이 있고 네, 재미있게 해야죠. 저도 예를 들어 뭐 드라마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그 대사 제가 제일 뭐 재미있는 대사를 이렇게 적어두고 외우고 녹음했어요. 이렇게도 배웠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노래 가사도 외우고 제가 새로운 단어를 들을 때마다 그것도 공책에다 다 이렇게 적고 이렇게 대런 어휘도 배울 수 있어요. 좋은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급하려고 하지 말고 네, 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네,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좋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관심만 있으면 네, 그리고 목표도 있으면 좋아요. 제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이유 나중에 이 실력으로 뭐 하고 싶은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약간 목표가 딱 있으면은 더 동기가 되는 거죠. 저 모티베이션이 네. 되니까. 맞아요. 사실 이건 원래 있던 질문은 아니었는데 제가 어제도 제가 인도 친구 만나서 들은 것 중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외모에 좀 신경을 많이 쓴다. 약간 이런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좀 궁금하고. 저도 유튜브 할 때 이런 댓글이 좀 많았어요. 약간 제 영상은 약간 내용을 보러 온 건 아니라 그냥 외모 보러. 약간 제가 소양인이니까 그렇죠. 예쁘다. 예쁘고 한국말도 잘해요. 이렇게 댓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예, 다시 제 내용에 대해서 댓글을 달았으면 더 좋죠. 그렇죠. 근데 뭐 약간 이건 조금 문화 차이기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댓글이 들어오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 예쁘다라는 이런 표현이 네. 물론 칭찬이고 다른 그 상대방이 네. 좋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네. 당연히 칭찬이고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네. 했던 거에 대한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네. 외모에 대한 그런 평가를 네. 하거나 그래서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익숙하거든요. 뭐 얼굴을 평가하고 외모를 평가하고 이런 네. 게 근데 이런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무례할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다양하게 피드백이 네. 많으면 좋겠죠. 물론 좋은 댓글도 많았어요. 네. 아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 씨가 혹시 뭐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아 계획? 네. 일단 지금은 대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졸업하고 나서 네, 한국에서 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바람이 있어요. 공부하는 게 언론 홍보 영상학과니까 좀 미디어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저도 아직 뭐 정확히는 어떤 일을 할 건지 저도 아직 생각 중인데 뭔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도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네. 유튜버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네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한국말로 인터뷰를 네. 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좀 이거 영상 보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저는 지금 저도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살면서도 앞으로 좀 영상을 찍을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질문 네. 있으시면 인스타그램 그 제가 적어놓을게요. 인스타그램 네. 네. 그래서 네 제 유튜브도 한번 봐주세요. 짜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안녕. 계세요. 금방 끊었네.